취향 겹치는 파우치. 진짜 예쁘다. 예뻐. 어, 진짜 예쁘다. 얘들아, 나 이거 다 했다. 그 웃겨. 우리 회사 식당에서 핑크 검정에 그러네. 신주를 발행한. 내일 보니까 들어가면은 빠른 형 오냐?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야, 해봐. 완전 맛있겠다. 역시 푸짐하구나. 이즈베야, 이거부터 잡아야지. 너 간장파야, 양념파? 나 간장파야. 나 부콜라. 간장파래매. 아, 양념파야? 너 간장파야, 양념파야? 난 간장파. 양념부터 맛있어. 나 간장파. 진짜 맛있다. 대사를 발라서 김이랑 싸먹어도. 개 맛있어. 응. 배불러. 이어서 220m. 안전 벨트 없어. 빨리. 여기 있어. 손이 많이 가는 친구. 아, 이쁘다. 죽을래. 비 말해. 같이 가. 신났네. 왜 내리막길이야? 정말 쉽지 않네요. 아, 바다 너무 좋아. 아, 뛰고 싶어. 너무 예쁘다. 내게 들려주고파 전할 걸어. 예. 어, 따뜻한데 벌써? 아, 스파클. 아, 너무 좋은데? 우와. 그리고 여기가 스파. 여기 샤워실. 잠깐만, 변기에 불 나오나 확인하겠습니다. 네. 나 팍! 아, 좋다.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이거, 아, 이게 스파네. 네, 여기서 화장 할래? 햇빛 너무 잘 되네. 되게 이쁘다고 하지. 너무 좋아요. 수영장 너무 설레. 우와. 한적해서 더 좋다. 어떤 데 중에 제일 좋은 진짜 좋아요. 호텔? 이거 진짜. 호텔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. 진짜 제일 좋아. 진짜. 너무 좋죠, 여러분. 이렇게 밖에 테라스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. 응? 너무 좋아. 이렇게 이 테라스를. 흥분, 아, 나 흥분하지 마. 흥분하고 하지 마. 나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. 그러면 너무 좋아.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따뜻한 차 봐주세요. 넌 작아서 빠질 수도 있어. 따시지. 흥분했죠? 자, 이렇게 나오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나가면 출구고, 이렇게 소파도 있고, 건녀도. 이걸 안 열어봤네. 냉장고도 크네요. 나 프로 유튜버처럼 설명했어. 저 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? 저 섬은 서근도야. 그 뒤에가 독도야, 바로. 저게 독도라고? 저게 가까이 있는 게? 응. 여수의 독도. 아이씨. 희수랑 연애 취향 겹치는 파우치. 절대 맞춘 거 아님. 서로 놀래. 어. 나는 쿠션 헉슬리 갖고 왔어. 난 이거. 지속력 어때? 지속력 안 좋아요. 커버력 크로스도. 난 이거 지속력 좋아서 갖고 왔어. 근데 이건 커버력은 좋진 않아. 근데 생얼 쿠션으로 많이 씀. 라운드 2. 인생템? 응. 딱 하나만. 하나만? 응. 인수는 나스 오르가즘. 많이 쓴 게 보이죠? 응.
나는 어뮤즈 이거 어제 새로 깐 건데 체리? 체리 컬러 이것도 그거? 진짜? 어, 맞아 이거 이뻐 나도 이거 인생 컬러였어 퓨어 피치 이것도 열어둬 예쁘니까 완전 찐핑크인데 웜쿨 잘 어울리게 생겼지 그치 진달래? 자연광이라 너무 밝게 나오는데 야 오르가즘도 비슷한데? 그치 않냐? 근데 오르가즘 응. 금펄이 예쁘니까 아. 금펄 때문에 이게 금펄 원조잖아 응 금펄이 진짜 예뻐. 내 손톱 작살난 거 보인다 근데 확실히 자연광이 예쁘게 나와 이거는 이 정도 야 근데 오르가즘 예쁘다 금펄 예뻐 진짜 예쁘다 응. 우리 섀도우는 둘 다 팔레트 들고 왔는데 이거 미샤 브라운 희수 브라운 갖고 왔고 맞아 여행할 때는 진짜 팔레트가 최고야 저는 이거 네이처 이번에 곧 새로 나올 내리 생일 기념으로 나온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출시쯤에 요즘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 나 하이라이터 이거 내가 모델이었던 거 갖고 왔지 라이트 카페이드 어? 어? 이거 들어봤는데? 응. 진짜요 이게 이니스프리 그리고 요게 맥 맥은 엄청 자연스럽고 되게 곱다 이니스프리도 되게 나는 곱고 자연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맥은 더 얇다 더 얇고 조금 더 로션광 그리고 이거 이니스프리는 좀 더 크림처럼 더 윤광 이 정도 그리고 립은 이게 희수 인생 립 페리페라 이거 맨날 산대요 세 통째 쓴대요 심쿵 유발 아 이거 예쁘지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좀 촉촉한 거 좋아서 입생로랑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레드 컬렉션에서 제일 레드빛 그리고 라네즈 샤인스틱인데 라네즈부터 먼저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분홍 코랄빛이 돌고 아 그냥 분홍빛이 도네 이 촉촉함이 좀 오래는 안 가고 적당히 가는 것 같아요 지속력은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거 레드 살짝 이렇게 섞어서 미소 추가 예 이렇게 섞으면 완전 존예 발색 이렇게 계속 이거 바르고 다녔어요 여행 동안 그치? 완전 예쁘지 이렇게 하면 입술 더 통통해 보이고 근데 지속력이 좀 되게 약해요 이거 좀 이 음파음파하면 색깔이 없어지던데 근데 이거 너무 컬러 이쁘다 그리고 희수가 추가한 거는 3C 플럼핑 립스 코랄? 나도 이거 핑크 진짜 잘 쓰는데 이거 입술 얇은 사람 무조건 쓰세요 아 진짜?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촉촉하고 아주 통통하게 채워줍니다 근데? 우리 오늘 완전 컬러 반대네 아 내가 좀 많이 꺼낸 것 같아 컬러 완전 반대다 얘는 코랄 이런 거? 그치? 희수도 쿨톤인데 오히려 웜한 컬러 좋아해서 아니 요즘 뭐 톤에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? 이게 약간 플럼 효과가 있어서 입술 뿌는 효과? 채워줘 아직 착하게 그리고 심쿵 유발 이거 이제 발색하면 나 집 갈 때까지 이제 여기 이제 빨갛게 남겠지 이 정도 아 이쁘다 예뻐. 어, 진짜 예쁘다. 형광등 켜주는. 나 이거 옛날에 뭔가 추천했던 컬러 같은데. 근데 진짜 예뻐. 이거 여름에 엄청 잘 쓰는. 여름. 이런 컬러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갖고 왔어요. 문 파우치 궁금하대서. 괜찮은 척하고 대박
양파 어머 어머. 으! 아, 무서워. 진짜 맛있어. 고기 먹어봤어? 응. 맛있지? 응. 아! 맛있어? 야, 싱싱해. 뭐 양파 덜 끼고 싶은데. 맛있어. 쌈싸면 더 맛있어. 아, 쌈. 깻잎 없어? 깻잎 있네? 응. 맛있지? 응. 나 보여주고 먹을까? 진짜 맛있어. 내가 보여줬어, 아까. 진짜 맛있어.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너무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. 그 음료수랑 이런 걸 좀 사왔어야 되는데, 그치? 콜라 이런 거라도 사올걸. 주변에 뭐 살 데는 없어. 그건 아쉬워. 그렇지, 밖에 먹으면 되니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우리 스파하고 바베큐하고 여러분들이 낭만 포차를 진짜 많이 추천을 해줘서 나갈 건데, 그래서 지금 몇 시냐? 지금 10시 44분.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5분 만에 수정 메이크업 챌린지를 해야지 빨리 할 것 같아서 5분 만에 챌린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진 사람이 가서 술값을 내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패드로 닦고 헉슬리 쿠션 쓰고 그리고 어묵지 크림 치크랑 입생로랑 립 그리고 라네즈 립 수정을 하고요. 그냥 브러쉬로 섀도우 번진 거 좀 닦아낸 다음에 브로우 그리고 하이라이터 좀 하고 나갈. 그게 수정이야, 다음인 거지. 수정이야. 수정이야. 나는 쿠션 두들기고 그다음에 연우 패드로 좀 안 돼. 그럼 내가 바꾸라 했는데 가지마. 5분만 어떡해. 이거 좀 쓰고 그다음에 이거 연우 영화 보러 저 샀어요. 이거 써서 눈 하이라이터. 됐어요. 5분. 5분 시작. 빡습니다. 이건 히네이처 어성초 패드고 이걸로는 수정하다 저도 처음 해봐요. 아, 눈 따갑다 야. 아. 근데 지금 화장기가 아예 없어 거의. 아, 이거 왜? 이렇게 해야 빨리 간단 말이야. 근데 여수 전자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잔잔하고 바다도. 소리 왜 이렇게 커? ASMR. 아, 이거 반말로 하자 우리 이거. 반말로 겟레디 해달라고 했었어 사람들이. 너 거. 얘들아 나 이거 다 했다. 갑자기 친해졌어. 갑자기 친분 상승. 신분? 친분. 나 눈썹 그린다. 원래 쓰던 컬러 말고 더 진한 컬러 갖고 왔어요. 라네즈 립. 이거 먼저 깔고 입생로랑. 아, 시끄러워요. 좋아요? 어. 아니, 안 좋아서 넣어놨는데 오늘 쓰니까 또 괜찮네. 머리 왜 이래? 눈썹 다 그림. 얘들아 나 눈썹 다 그렸다. 아, 나는 존댓말 쓰고 있었네. 너만 왜 친해? 반말. 나 친해. 너네 유튜버, 너네 구독자들이. 그치 얘들아? 야, 잠깐만. 나 블러쉬 투머치. 야, 얼마 지났냐? 이거 시켜가지고 이게 빨리. 아이씨, 뭐 남았어? 2분 남았어? 큰일 났네. 하고 아침에 발랐던 컬러를 다시 합니다. 이거 컬러는 나중에 제가 메이크업 다시 쪄올게요. 야, 5분 너무 짧았나? 일단 해보자. 20분 남았다고?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금 같다, 금 같아. 다 되면 알람 울려? 응. 끝났어요. 나가야 돼요. 저희 그러면 뿜바이에서 돈 낼게요. 옷 갈아입고 이제 택시 불러서 나가도록 할게요. 진짜 예쁘다. 잔잔해서 젖는다. 감성의 여수.
나 화났어. 웃긴 그거 있지? 그거 웃겨. 내가 두 개 붙이나 봐. 이쁘다. 추억. 아, 맛있다. 근데 안 왔으면 후회할 것 같아. 낭만포차고 다니는 꼭 와봐야 돼. 이렇게 돌산 되게 봐야 돼. 너무 예뻐. 사람,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. 추워서 그런가? 여수 명물이긴 하다. 여기서 이런 노래 나오면서 Q&A 해도 웃기겠다. 첫사랑이요?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. 아 맞아. 눈이 싫어. 이거 아니야? 아침 풍경 어제보다 더 맑은데? 어제보다 날씨가 좋다. 어제보다 더 좋다. 와 여기 이게 공용 화장실인가 봐. 풀이겠지. 아 화장실이. 와 진짜 아. 크다. 진짜 좋긴 하다 숙소. 완전 해외 같다.